밝고 화사한 색채를 이용해 사랑스러운 여인과 아기 천사 등으로 자기 성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박혜정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그 작품 세계를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가란 행선지만 있을 뿐 도착지가 없는 영환한 여행자라고 말한 박혜정 작가의 개인 전시회가 지난 10월 19일부터 어프라이즈 일루전을 주제로 여수 갤러리 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밝고 화사한 컬러들과 반짝이는 오브제를 사용해 화폭에 담은 신비로운 예술적 감각은 따스한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사랑스런 연인들과 아기 천사들은 삶의 희로애락을 형상화하고 편안한 안식을 표현해 관람객들이 마치 동화책 속에 들어가 있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작업하는 과정은 우리 삶과 참 닮아 있어요. 그런 어떤 작업 그 과정과 또 인생과 거의 그 닮아 있는 그 느낌으로 제가 작업한 이제 작품들을 가지고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감을 하시고 어떤 인생의 희로애락 이걸 함께 느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했고요. 기왕이면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공감하실 수 있도록 컬러나 어떤 형상적인 거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작업한 신부의 환상 제목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남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혜정 작가는 2017년 대한민국 통일문화제 문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여수 국제아트 페스티벌에서는 홍보 코디네이터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박혜정 작가의 희망과 설렘이 묻어나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자기 성찰과 또 다른 세계로의 시작점을 찾아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